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 4 4강 B조 4세트 경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요, 이 무가 올 때 무엇이든 가능하다 올 멀로 카드를 집에 가서 지우고 싶어지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열 번째 턴에 이 아울로로로 소리와 함께 이 돌진 딱 때릴 때 그 기분, 이 기가 막히는데 한 번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거는 진짜 지금 구경도 못 하고 있어요. 네. 예, 뭐 아무래도 이 덱 자체의 구성 자체도 약간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사실 뭐 패순환이나 이런 거에 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상황 자체도 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건 사실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 점점 더 말려 들어가요. 해리슨 존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각이 안 나와요. 흑마법사 남았는데. 거기서 또 말렸죠. 그 다음에 이제는 멘탈도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간단해요. 불리한 거부터 가서 그냥 넘길 것이냐, 유리한 거부터 가서 뭐 3대3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할 거냐, 뭐 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의 역사에서 4-7전제 4대0의 승부는 이 서렌더 선수가 세시오 네. 선수를 이겼던 것이 유일했었는데요. 예, 이번 경기 4대0을 이기게 되면 두 번째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덱을 4패하면서 떨어지는 선수는 또 유일한 이런 5점이 남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 세트 경기는 뭔가 이 다른 식의 덱을 준비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무가울 덱으로 밀어붙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덱을 좀 하면 좋을까요? 뭐 어쨌든 정복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해야 되지만 좀 더 확률이 높은 걸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이미 멘탈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울 덱 같은 경우는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복잡한 걸 지금 할 바에는 좀 더 단순하고 생각을 덜 할 수 있는 걸로 돌아가는 네. 저는 차라리 덱 컨셉을 모르지만 드루이드나 좀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게 네.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8강에서 스틸로 선수나 이런 선수를 상대할 때 분명히 타임 선수가 리노 흑마였어요. 근데 위니 흑마다. 네. 만약에 그거를 생각하면 드루이드 쓰면 최악의 한수 될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준비 저희가 말하는 동안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아이러니 선수는 이 4강전 4강 A조와 마찬가지로 뜨겁게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4대0으로 빠르게 타임 선수가 My time is now, 자 지금 시간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상대는 발리라. 네, 뭔가 관중분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 무가울 덱이 아니라 이전 전승의 도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또 하필이면 상대방이 위니류거든요. 이게 검은 무쇠의 드워프가 들어갔다는 거는 무거운 형태, 예를 들면 공허소환사가 들어가서 침묵기가 없는 직업에게 까다롭게 플레이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피드 상황을 빠르게 이렇게 하면서 어둠의 행상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넣어준 1, 2, 3, 4, 5, 6이 쭉 나가는 이런 형태가 가깝거든요, 지금.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 2, 3, 4 슬슬 들어오고 있고요. 이 타임 선수는 원래 신 스틸러 같은 네.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뭔가 그 프로레슬러 존시나 선수처럼 뭔가 업적을 하나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여기에서 이기게 네. 되면 첫 번째 업적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본인의 손으로 올킬러스를 결승에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유일했던 서렌더 선수의 4승 0패 이것도 같이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고요. 자, 타임 선수. 자, 화염 인프. 자, 가벼운 카드들이 잘 붙어주고는 있습니다. 4코스트를 3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동전을 터뜨리는 타이밍을 3코로 잡는 거, 이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 선수 명품 도적을 이번 경기에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보여줘야 됩니다. 망가진이 좀 이제 다음 턴에 들어와주면 이제 뱅클리프를 좀 키워볼 수 있는 각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은 뭐 뱅클리프는 좀 아껴줄 것으로 보이고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가 이제 맹독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맹독 플러스 3코 조합이 이제 다음에 되거든요. 이 하마코 본선에서 좀 못 보면 어색한 선수죠. 네. 예. 세시오 선수도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살 많이 뺐어요. 그렇죠. 너무 지금 말랐어요. 네. 자, 아이러니 선수. 자, 그럼 이번 턴에 이 그냥 SI7요.
이건 뱅크를 한번 키워보겠다는 거거든요. 마음가짐 딱 들어와주면 키울 수 있는데 울패미가 울패미 아, 아 이거는 커요. 이거 여기에서 1분 48 타이 선수 전팀의 4대미입니까? 4대미지? 야 4대미지 칼날 부채 찾아야 돼요. 나 칼날 부채 폭풍의 칼날이라도 뭐가 뭔가 옵니까? 노랏빛 여교사 아, 안 좋은 일은 왜 한꺼번에 몰려오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의 타임 선수입니다. 쟤는 건 뭘 해도 되고요. 맹독 뱅클이 나가면 보랏빛 여교사를 또 키울 수 있기가 애매해지고 그렇죠. 또 주문 코스트 사용할 수 있는 낮은 것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보랏빛 여교사를 지금 내놓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압도적인 웬만하면 있거든요. 한 장 있으면 인포와 함께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맹독과 뱅클을 내놓고 폭풍의 칼날이 들어오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거. 아 일단 냈어요. 자 타임 선수 이번 턴 인포드모 기가 막힌 수비가 아이러니 선수에게 필요합니다. 인프를 뭐 두 개 정도 여교사에게 치고 인프 폭발을 쓴 다음에 3데미지 이상 터지면은 어차피 다시 필드가 꽉 차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지금 여기서 아르거스를 써서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그렇죠. 여교사 정리는 일단 확실해요. 아르거스를 방랑자에게 쓰는 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타임 노름은 얼굴 각도가 굉장히 너의 좋은데요? 시간은 끝났다. 그렇죠. 하마코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네. 자 이게 패시브인데 자 오늘 분위기는 확실히 결승에 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타임 선수 자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제압을 할까요? 인부 폭발은 한 번 정도는 좀 아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르거스를 공허방랑자와 뭐 인프 사이에 껴서 공허방랑자의 체력이 좀 애매하게 1이 남게 만드는 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 역시 보랏빛 여기서는 살려두면 안되겠죠. 네. 콤보 플레이를 막아주면서 딜을 누적하고 있습니다. 타임 선수 여교사가 어느 정도 해낸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좀 잘 버텨져 그런 느낌이네요. 네. 자 그런데 아직도 뭔가 아 좀 아쉽습니다. 이러니 선수 잘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체력 회복이 뭐 이제 덱 자체에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버티는 그림에서 체력 회복 한번 나오고 폭풍 칼날 나오면은 이건 역전하거든요. 자 여기서 에드윈 뱅클리 프로 자 필드 싸움을 좀 유도하고 있는 아이러니 선수 자, 그나마 이거라도 좀 바꿔줘라 이거였는데 안 바꿔요. 와 뭐 이거 어차피 더 이상 쓸 곳이 없습니다. 올빼미는 그렇죠? 예, 이보다도 좋은 타이밍이 없어요. 지금 올빼미 쓰기에 자 올빼미로 에드윈 뱅클리프를 아주 평범한 하수인으로 바꿔버리는 타임 선수 자 계속해서 딜이 조금씩 야금야금 깎고 있습니다. 야금야금도 문제지만 아 그게 없어요. 네. 마음가짐 아 이거는 거미를 혼절시키고 절개로 인프두목을 좀 끊어내놓는다. 저는 최선이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자 일단 지금까지 모든 경기가 모두 이 아홉 번째 턴 이전에 끝나버렸었는데요. 네. 자 이번 턴 역시 위기인 아이러니 선수입니다. 덱 컨셉을 모르기 때문에 혼절을 또 지금 못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구성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혼절을 과감하게 쓸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뭐 말가니스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덱이다? 혼절 괜히 썼다가 네. 필드 한번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그런 강한 하수인이 나와서 필드 구축되고 못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맹도 아끼지 않고 바로 찍어버리고요. 이거는 마지막 모험수예요. 이거의 거의 마지막 모험수입니다. 아이러니 선수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덱 구성에서는 강한 하수인이 파멸의 소병밖에 없어요. 네. 와 거기다가 지금 필드는 약하지만 버프 종류랑 다 이용하면은 이거는 금방 달려요. 나왔죠. 판매 소멸 나왔죠. 이번 경기도 아홉 번째 턴 전의 승부는 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턴에 또 압도적인 팀 이런 거 붙으면은 지금 딜 계산 해봐야 되거든요. 네, 올킬러즈 팀이 없는 최초의 마스터즈 결승전이 될까요? 네. 자, 타임에서 버프 주면서 다시 한번 칩니다. 자, 3 데미지.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 턴 어떡합니까 이거? 전력 질주가 마음가짐과 폭풍의 칼날을 같이 뽑아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나마 기습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력 질주 하나만 믿고 가느냐 네. 보이는 거를 정리하느냐 이거에 지금 고민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뭐 혼절 절개 기습 이거 다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 써도 어차피 다음 턴에 어차피 달려야 돼.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전력 질주가 맞다고 분명히 외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마음가짐과 복부의 칼을 못 찾는다. 네. 다음 턴에 끝날 확률이 꽤나 높아요. 정말 지금 승부의 네. 분수령입니다. 아! 달려야 돼요. 이러니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전력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마음가짐. 아! 기승. 네, 마지막에 아... 기습으로 아, 하나씩 잡고 절개로 절개. 검은 멋의 드워프 자, 검은 멋의 드워프를 잡아주고요. 지금 필드 적이 나오면 끝나죠. 네, 고개사 파멸의 수호병이면 지금 10 데미지까지는 맞춰줄 수 있거든요. 네, 뭐 가혹한 하사관이나 자, 버프 카드만 하나만 나와도 네, 정말 네. 큰일 나게 되는 거죠. 6대 우두머리도 괜찮고요. 자, 여기 있어. 아, 됐습니다. 10 데미지. 예, 10 데미지. 여기에서 자, 코스트가 1코스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검이 못 나가요. 네. 살았어요. 그러면 압도적인 힘을 뽑는더라도 이 턴에는 지금 턴에는 못 씁니다. 네. 자, 정말 이제 큰일 날 상황까지 몰렸는데 자, 여덟 번째 턴에 다시 한번 경계가 거의 끝날 만한 분위기인데요. 기습이 두 장이 다 빠졌기 때문에 유령 범위가 어느 정도 필드에 남을 확률이 높거든요. 정리가 네.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손패를 다 털면서 폭풍의 칼날을 유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미 쳤네요. 예, 생명력 전환하고 좀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먼저 쳤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달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자, 달리고 파멸의 수호명만 남겨놔도 어떻게든 뭐 킬각 뭐 잡히는 거니까요. 그냥 뭐 생명력 전환하고 당선 뭐 화염 인풋 다 내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아 그렇죠. 뽑아요. 자, 어둠의 행상이니. 아우, 공허방랑자. 자, 어그로를 끌어주고요. 이거는 생명력 전환이 일단은 먼저 맞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별 대세 지장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또다시 3데미지 남은 체력이 6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폭풍의 칼을 나온다면 그래도 뭐 정리를 지금 하고 체력이 6이기 때문에 다음 턴에 6데미지에 끝나죠. 네, 이게 그러면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게 네.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가파넌이 네. 살아 있어서 단검에 한 발 쏘는 걸 대신 맞아 주려고 해도 인포 두목이 하나가 또 이게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네. 혼자 잘게 막 어떻게도 힘든 네. 상황입니까? 어렵습니까? 여기서 혼절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게 하나가 혼절로 거미랑 두목을 보내고 일단 절개를 써도 상관은 없고요. 포칼에 다 죽으니까. 그렇죠. 아 이거 인포가 안 나오게 만든다.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네, 인부가 안 나오면 여기까지는 묘수 뿌리는 됐는데 가파넌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거는 가파 자 안 내면 끝나거든요. 예. 어려워요. 자 아주 어려워. 내놓으면 자 가파넌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도 단검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단검이 명치 한 방 치면 끝인데요. 자 이번 턴에 자 인프드모 안 날 이유가 없어요. 타임 선수 요즘 분위기에서 그 한 방 달리라 맞추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일까요? 근데 이거 자 물이 뭐 안 하고 인포 폭발로 그냥 이걸로 그렇죠? 이게 에이 하고 있습니다. 불데미지 불뎀 사나이. 자 한바 너를 믿고 나를 믿고 도적을 믿었건만 도적은 안 되나요? 자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돼지고리의 성견자가 나왔지만 경기 포기하면서 결국 4세트 경기까지 타임 도르머 타임 이스 나우. 제 자신의 이번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립니다. 정말 타임 선수가 네 이번 시즈키스가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아 경기 전에 뭐 긴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지만 경기석에 들어가서 무대에 올라왔을 때 인터뷰 때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긴장을 했지만 무대에 올라오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다. 욕심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냥 무대에 완전히 그냥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무대 체질이에요. 네. 그러면서 잡아내고 이제 너의 시간은 끝났다. 오이킬러즈의 시간을 끝냈습니다. 서기의 네. 시간만 끝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단 한 명 남았습니다. 하지만 서기 선수 역시 뭐 같은 마음이겠죠. 자 이렇게 아이러니 선수가 0대 4로 참패를 당하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승리한 타임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7전제에서 4대 0 저희 핫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역사상 단 두 번이었는데요. 자 오늘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자 타임 선수
네. 결승전전에 긴장하는 모습 많이 좀 보여주셨었는데 네. 자 이제 결승 진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그 올해 올 2016년에 시작이 굉장히 또 좋은데요. 네. 또 상금이 무려 우승상에 두 배로 뛴 대회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와 주셨고 오늘 상대방 인정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와주셨었는데 4-0 네 번의 경기 모두 열 번째 턴 전에 끝내버렸습니다. 좀 오늘 경기 컨디션이 어떠시던가요? 좀 진짜 제가 패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가동 중에 네, 풀댐은 네. 기본인 거죠? 원래 네. 그 패시브죠? 4 데미지 뜨는 거 그거. 그게 좀 자꾸 떠가지고 좀 감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야 진짜 뭐 경기 전에 긴장이 좀 많이 되고 자신 없다 이런 말 했었는데 네. 무대에 올라오니까 좀 욕심이 생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혹시 뭐 마음가짐이 완전 바뀌었었나요? 무대에 올라오면 또 사람이 달라지나요? 확실히 그 저 대기실보다는 저 부스 안에 들어가야 좀 긴장감이 풀리고 아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보통이? 아니요 다른 분들 다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좀 들어가니까 게임 앞두고 있으니까 좀 긴장감 풀리고 그냥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팬픽부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냥? 이렇게 팬이 예. 많아졌어요 팬분들이. 감사합니다. Time is perfect 완벽하대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완벽하다고? 많이 부족하죠. 아 그런가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왠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훈남이라. 없다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뭐 여자친구 있으면 질문 잘 안 해요 보통. 네. 아, 찬양꾼을 셀프 배단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 상대 마법사가 좀 신경 쓰였어요. 얼버비면은 제가 약간 돌진양꾼 그런 거였는데 좀 법사나 좀 그 성기사 같은 거를 잘 못 이길까 봐 좀 신경 쓰여가지고 그냥 셀프 변해버렸어요. 어떤 플레이의 미스 같은 건 별로 안 보였는데 네. 벌목기를 내거나 파멸의 예언자가 있는데 내고 할 때 판단 같은 거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싶네요. 그때 5코인가 6코였는데 그 누더기 같은 게 나오면은 필드 밀릴까 봐 하나로 나가 있어야겠다 생각에 나가 있었는데 좀 좋은 게 떠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1상했나? 그때 좋은 게 나와가지고 아, 고령심터 요원 두 번 뜬 거. 그렇죠. 네. 2연속.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과의 대결에서, 문규리 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이 현장에서 또 이렇게 e스포츠에 또 유명하신 분들도 이렇게 또 많이 와주시고, 실제로 제가 이 핫스톤을 중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연예인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연락이 이렇게 해서 오기도 하고, 그렇죠. 하마코를 또 이제 굉장히 또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이제 뭐 기온 패트리. 예, 네. 뭐 이런. 뭐 방송도 뭐 자주 봐요. 네. 네, 개인 방송도 자주 보고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대세 게이머가 좀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아, 참 이 결승에 올라가서 오늘 경기 인터뷰할 때도 그러셨었죠. 나는 이번 경기만 바라본다. 네. 결승 이후의 것을 벌써 바라보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네. 결승에 올라가서 이제 최고의 무대에 올라온 그런 기분은 어떠십니까, 진짜? 아직 솔직히 잘 실감은 되지 않는데 결승이라고 딱 말 들으니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그 온 게임 내 무대. 결승전에 와 있다는 게 제가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면 우리나라 대표로 뽑혀서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챔피언십 나가서요. 네. 아시아 최고의 강자들과 만나서 또 우승하게 되면 또 다시 엄청난 우승 상금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는데 네. 그럼 어떻습니까?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기분 좋은 건 사실이고 그 꿈들을 좀 더 현실로 바꿀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팀이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오늘 슬시오 선수가 매의 눈으로 이렇게 스카우팅 하고 있는데 네. 어필할 생각은 없나요? 올킬러즈 팀을 다 떨어뜨렸거든요. 저 어떻습니까? 제가 올킬러즈 팀 제일 좋아하거든요. 감사하죠. 제일 좋아요? 제가 하스스톤 시작한 이후로 제일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기복 없이 제일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무려 3명이나 이 올킬러즈 팀원들을 만나면서 올라와셨고 네. 그 결과가 이제 결승이라는 선물을 얻으셨는데 네. 자 이제 상대방이 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서기 선수 네. 서기 선수를 보면서 아 결승전 딱 갔는데 느낌에서 그래도 뭔가 내가 조금 더 결승에서 우승할 것 같은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오시나요?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4강 준비하느라고 서기님을 잘 그러니까 서기님에 대해서 잘 생각해본 적 없었어요. 근데 그 이번 아이러니님 만큼 잘하시는 분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면은 더 열심히 준비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승인 만큼. 자 오늘 또 물론 뭐 4-0으로 이겼기 때문에 네. 자 오늘 또 열 번째 턴전에 모두 다 끝내버렸었는데 네. 이 무엇이든 가능하다 올 네. 이 대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결 생각해요. 그 대결 그래서 3-0으로 이겼죠. 아 약간 그게 자기 핸드가 잘 붙어줘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이길 수 있는 덱인데 약간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고. 평소에 그러면 이번에 이 4강을 준비하면서 네. 그 덱과 연습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실 저도 그 덱을 한번 해보려고 4강 덱에서 약간 좀 히든 카드 이런 걸로 좀 가져올라 했는데 파마기사가 더 좋더라고요. 아~ 역시나 둘 다 연습 많이 해봤는데 파마기사가 승리 더 좋길래 고민하다가 그냥 파마기사가 들고 왔어요. 아 역시 굳이 고민의 끝은 파마기사군요. 아~ 제가 사실 아이는 선수가 운영 덱 잘하시는 거 아니까 제가 일부러 다 모든 덱을 어그로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드루이드도 약간 어그로라 볼 수 있듯이 나머지 그냥 어그로 술사 그 미니 흑마 다 어그로로 낮춰가지고 좀 운영 덱 상대할 수 있도록 더 맞췄어요. 네, 상대방의 약간 좀 늦은 템포를 완벽하게 좀 카운터를 쳐서 경기를 잡아낸 건데 아무래도 뭐 4대 0을 예측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뭐 결승전 혹시 뭐 딱 특별히 뭐 준비한다거나 뭐 본인이 뭐 어떻게 할지 같은 뭐 준비된 게 있나요? 아직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네네. 않았습니다. 바로 이번 주 주말이에요. 네. 준비 시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사실 4강 때 좀 제가 안 쓰던 덱들 좀 준비 해놨는데 제가 어그로 덱 컨셉이라는 컨셉 때문에 못 가져온 덱들이 있거든요. 약간 사제 같은 그런 덱도 연습 많이 해놔가지고 좀 그런 덱 더 연습해봐가지고 잘 성적이 좋으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기 선수가 만약에 우승을 거두게 되면 네. 로얄 로더거든요. 네. 이 그런 상황에서 네. 이긴 상대들이 한 번도 결승에 없던 적이 없던 다 올킬러스 선수였어요. 그런 선수들을 잡아내고 마지막에 이제 타임 선수를 잡으면서 우승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타임 선수는 타임 선수도 지금 올킬러스 선수를 많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자꾸 올킬러스 선수를 말을 하냐면 항상 결승에 있었으니까 그만큼 강한 선수들인데 그런 서기 선수의 로얄 로더를 뭐 이룰 수 있는 기회와 본인이 그것마저도 깨버리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자 이번에 한 번의 우승으로 에이펙으로 직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본인의 명성에 엄청난 것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형이 동생을 뭔가 챙겨주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타임 선수 네. 자 그럼 이제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 오늘도 이렇게 4강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네. TV로 시청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타임 선수가 어떻게 결승을 준비하겠다 또 결승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후회 없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겠다 본인의 좀 각오 같은 게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런 추운 날씨에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결승에서는 좀 더 자신 있는 덱들 더 준비해가지고 좀 새로운 덱도 해보고 제가 많이 쓰던 덱들도 더 갈고 닦아가지고 더 쉴 수 없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앞에 뭐 시간의 지배자 타임 도르몬 있거든요 요즘에 네. 뜨고 있는 거 예, 신카드 예, 타임 도르몬 막 여러 가지 취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주는 그런 결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타임 선수의 멋진 경기를 인해서 네, 굉장히 빠르게 오늘 경기가 종료가 되게 됐습니다. 7전제 역사상 가장 빠른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분위기 그대로 결승 진출자의 멋진 카드 뽑기 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4만 3-3-3 카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3-4만 3-3-3 카드 이벤트 진행할 민영 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이요 이번 시즌의 마지막 3-4만 3-3-3 이벤트인데요 그래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중계진 중에 카드 성적이 좋았던 홍차 해설과 그리고 오늘 결승에 진출하신 타임 선수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차 해설 정말 네. 이번 시즌에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선물 드리는 한번 톡톡히한 네. 네, 그런 엄청난 제 기억에는 타임 선수랑 그때 같이 뽑지 않았어요? 맞죠? 이 조합이 최강입니다. 이 조합 오늘 느낌 네. 좋아요. 오늘 좋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자신 있으신 거죠? 오늘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차 해설 운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유종의 미 그게 뭔지 정확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타임 선수 네. 오늘 정말 경기 잘 봤고 제 친구 멀룩들 오늘 세 번이나 무참히 이기셨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네, 아 진짜 저 그 멀룩들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요 전설 카드를 뽑은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전설 카드 뽑으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승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전설 카드 뽑을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어? 자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조합에서는 네. 자신감이 없을 수 없어요. 안 나올 수가 네. 없죠. 오늘 히든 카드가 제가 오늘 또 히든 카드 자주 나오는 거 뽑아요. 자주 나오는 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홍차 해설부터 멋지게 네. 한번 카페 개봉해 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사실 저번에도 처음에 네. 잘 안 나왔어요. 근데 히든 카드를 제가 뽑으면서 네, 오늘의 히든 카드 정말 많이 나오는 카드들이에요. 저거 진짜 꼭 해주길 바랬어. 마상시합 관중 고요한 기사와 마상시합 관중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제가 뽑을 때마다 뽑는 네. 카드인 것 같은데요. 느낌 좋고요. 가나요? 첫 시작부터 가나요? 가야죠. 가나요? 가나요? 어때요? 아, 시작은 원래 네, 그럼요. 네, 시작은 시작. 이렇게 가볍게 저는 가볍게 이렇게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홍차 해설을 믿으십시오. 정말 잘 뽑아요. 오늘 정말 이 낮은 코스트만 이렇게 줄줄이 밖에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알았어. 카드팩은 뭐다?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네. 고요한 기사 저 정도는 뽑아주실 네, 수 있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좀 주세요. 아 이럴 수가. 네, 아 주세요. 호텔블랙. 안 됩니다. 아니 히든카드 그래도 20개. 아 우리 그 업보 이런... 돌아오나? 우리 업보 돌아올 것 같은데. 오늘 유종의비 업보 네. 아닙니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부담스러운데 홍차에서도 잘 못 뽑으니까 할 수 있어. 아, 잘해야 되는데 제발 좋은 카드. 아, 이럴 수가. 아, 제발요. 오 황금. 아, 그 히든 카드가 네. 아니면 좀 아쉬운데. 일단 시작은 네, 끊었어요. 시작으로. 자, 두 번째죠. 제가 두 번째 카드팩을 깔 때 잘 나오거든요. 빠르게. 다행히 진짜 잘 뽑는다 민. 저는 꽝은 없습니다. 민영이가 진짜 잘 뽑는다. 마지막 대박 한번 내고 가야 되는데 진짜 마지막이에요 올 시즌. 네, 이번 시즌 마지막 이벤트거든요. 저거 하나 20개 이상인데. 오늘 어떻게 이거 히든 카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 왜 고무를 뽑지 않았니? 아, 그러니까 오늘 고무 해주셨어야죠. 왜 고무를 뽑지 않았어? 아, 타임 선수가 멋지게 오늘 전설 카드 뽑으실 네.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히든 카드도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전설 뽑아주셔야죠. 네로리. 아, 이럴 수가. 아, 괜찮습니다. 왜 경비대 부관하고 고무를 뽑지 않았어? 고무 너무 많이 보이고요 오늘. 아, 분내기 종자. 아쉽다. 너무 아쉬워. 안 나와. 왜 오늘은 관중이 없어? 오늘 경기 때 다 쓰신 거 아니에요? 어쩐지 오늘 경기가 너무 좋더라니. 어쩐지 오늘 운수가 좋더라니.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오늘 몇 팽이죠? 40팽! 어쩐지 인분 폭발 4댐 뜨더라니. 아, 오늘 여러분께 선물해드릴 카드팩은 30팩이지만요. 그래도 또 여러분 30팩을 깠을 때 거기에 또 전설 카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카드팩 받으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결승전 때 여러분과 더욱더 가까운 곳에서 재밌는 이벤트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마지막도 많이 와주세요. 지금까지 김민영이었습니다. 네, 카드팩을 너무 못 뽑네요. 30팩. 역대. 아쉽습니다. 네. 자, 오늘 이 4강전 비조 경기였었는데요. 이런 승부를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4대0이네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 네. 선수가 올킬러스의 신성으로서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시간의 지배자를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네요. 요즘 이 대세 타임 선수가 진짜 이
그 멋진 경기로 이제 8강에서 핫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4강전은 화룡 점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승전 때도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결승에 올라간 선수들은 최고의 기세를 가지고 맞붙게 되거든요. 거기서의 대결 정말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결승전 서기 선수 대 타임 선수, 타임 선수 대 서기 선수의 결승전 매치가 성사가 됐고요. 자, 바로 오늘 일요일에 저희가 결승전을 펼치게 됩니다. 오후 6시 30분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고요. 시간이 원래 보통 일요일 8시인데 6시 반으로 바뀌었으니까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 시즌3 때는 2015년을 마무리했고 이제는 2016년 새 강자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승전 이벤트인데요. 현장 관객분들에게요, 저희가 오리지널 카드팩 10팩을 추가로 드리고요. 네. 이 오리지널 카드팩이었으면 핫스톤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오리지널 카드팩에서 나온 전설 카드들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카드팩입니다. 자, 그래 본방사수 이벤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승자가 시상을 할 때요, 그 시상 장면을 캡처하셔서 업로드한 팬분들에게 저희가 3명을 뽑아서 카드 50팩을 드리니까요, 아래 주소 잊지 마시고 이런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 스톰바가 운영이 되죠. 자, 스톰바를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음료수와 간식 등을 드려서 더욱더 풍성한, 네, 저희가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임 볼 때는 배고픔은 잊어야 됩니다. 배고프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배고픈 기분으로 보게 되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언제나 저희가 아주 배도, 네, 아주 부르게 하면서 아주 즐거운 결승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핫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4가 거의 이제 윤곽이 드러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결승입니다. 저희 결승전 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번 시즌에 이제 뭐 선수들 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 한마코 시즌4가 시작될 때 점지대에 있던 두 명의 선수가 있었다. 그게 서기와 타임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운적인 거라고 그런 게 아니라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기운의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이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박빙의 대결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애초에 서기 선수가 슬시우 선수를 이겼으니까 뭐 결승까지 가겠거니 했던 우스갯 소리가 현실이 됐어요. 이런 징크스가 시즌4에서 유난히 많이 벌어진다는 거, 요게 너무 재밌고, 카드팩 죄송합니다. 네, 카드팩은 죄송해야죠. 네, 네, 정말 이렇게 4학년까지 모두 끝이 났고 아주 치열했던 승부도 있지만 일방적인 스코어 또한 이것 또한 재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4, 네, 저희는 오늘 경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오늘 일요일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계의 박태민, 박정희 그리고 김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